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이제 이거 해봅시다.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여기는 없어 보이지만 0이라는 값이 있다. 그런 다음에 값이 어디서 변했냐? 0인 부분에서 변했죠? u, t, 마이너스 0. 높이는 0에서 2만큼 올라갔네요. 곱하기 2. u, t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값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줍니다. 어떻게? 라플라스 이용해야 됩니다. 딱 4번 문제 봤을 때도 라플라스라는 표현이 있고 네모네모 네모네모 문제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연고맨 네모네모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2는 숫자예요. 2는 숫자. 2는 숫자니까 이렇게 두고 라플라스를 취하면은 만약에 라플라스를 취하는데 여기에 e, u, t가 있어요. e는 상수로 숫자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라플라스 u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u, unistep. unistep이 1하고 s인데 이렇게 하면은 s분의 1이잖아요? e 곱하기 s분의 1. 답은 3번. 3번이에요. 오케이. 그림과 같은 단위 계단 함수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 녀석 GOP 계단. 계단이 계단 높이 한번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동했죠? A만큼 이동했네. 계단 높이는 1이네요. 그대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UT에서 A만큼 이동하면 T-A. 이거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에 나온다고 했다. 오케이. 답은 2번. 그림과 같은 직류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 이게 뭐 직류 전환이에요? 이만 전기네요. 라플라스 문제죠, 이건. 이거는 이동은 그냥 딱 그려진 게 딱 0에서 이동 안 했네요. 이동 안 했고 높이 높아졌네. 높이가 2가 됐네요. 그러면은 UT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앞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높이가 2가 됐으니까 2. 만약에 높이가 신세경이 됐으면 신세경 곱하기 UT.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은 여기서 UT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이에요. E는 숫자니까 그대로 여기에 곱해주면 돼요. S분의 2가 되죠. 답은 3번. 오케이. 이거는 시간 추이 정리죠. UT-A 한번 그려볼까요? T-A. A만큼 이동하려면 T-A를 대입해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해야죠? 단위 계단 함수니까 S분의 1을 써주고 얼만큼 이동했죠? 얼만큼 이동했죠?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S를 해주면 된다. 답은? 오케이. 3번하고 1번은 아예 안 되죠? 왜냐?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라플라스 문제에서는 무리수 E 위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 A만큼 이동한 거네. 이거는 B만큼 이동한 거네. B, A. 근데 라플라스는 어떻게 구하죠? S분의 1, A만큼 이동했어요? 이거는 S분의 1, B만큼 이동했어요? 이거를 빼래요. 그러면은 빼기 이렇게 되니까 S분의 1을 묶어봅시다.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첫 번째로 형광펜으로 칠한다. 영인 부분도 이렇게 칠했고, 어디 더 값이 변했죠? 0하고 2에서 변했네요. 여기 부분은 0, 여기 부분은 1, 여기 부분은 0. 0하고 2에서 값이 변했네요. 한 번, 두 번. 높이 확인합시다. 1이네요. 이제 해볼까요? u, t-0, u, t-2. 0에서 값이 변했고 2에서 값이 변했어요. 얼마나 높이죠? 1. 1에서 0으로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답은 ut, -u, t, -e. 어? 라플라스 변환이네. 그러니까 s분의 1. 시간 주의 정리에 의해가지고 s분의 1, e, -es. s분의 1로 묶었네. s분의 1, 1, -e, -es. 이거다. 3번. 파형. 함수 네모네모. 뭔가 익숙한 그림이죠? 네모네모 연고맨 공식 쓰면 됩니다. 형광펜으로 그려줍니다. 0값도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값을 적어주죠. 0. 여긴 3이네. 0. 값이 어디서 변했죠? 0하고 2. u, t-0, u, t-2. 높이는요? 0에서 3으로 올라갔네. 곱하기 3. 3에서 0으로 떨어졌네.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u, t, 3. 마이너스 u, t, 마이너스 2. 2번입니다. 쉽죠? 빨리 풀면 빨리 풀죠. 형광펜으로 칠해줍니다. 라플라스는 색칠 공부예요. 그런 다음에 값을 정해줍니다. 0, 1, 0. 어디서 변했죠? 0하고 B에서 한번 변하고 두번 변하고 값이 변했네요. 그러면 값이 변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써줘야 되죠. U, T, 0. 0에서 변했으니까 B에서 또 변했으니까 U, T, B. 시간 주의 정리에 의해서 1만큼 증가했네요. 1. 1만큼 내려갔네요. 마이너스 1. U, T. 마이너스 U, T, -P.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다 하는 거고. 이러면 S분의 1. S분의 1, E, B, S. 이거네요. 3번. 형광펜으로 칠해줍니다. 값이 여긴 0이었고, 여긴 1이었고, 여긴 0이었네요. 값이 어디서 변했죠? A하고 B에서 변했네요. 그러면은 U, A에서 변했다. U, B에서 변했다. 그날 높이는 어떻게 됐죠? 곱하기 1. 1만큼 올라갔으니까 1 곱하고,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고. T, -A, T, -B. S분의 1,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분의 1, E-AS, S분의 1, E-BS. 묶어주면은 2번. 이제 슬슬 어려운 게 나오네. 그런데 연고맨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0값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책을 똥구멍으로 만들어서 0값이 없어요. 기출문제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값이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값은 어디서 변했죠? 0, A 한 번, 두 번. 0하고 A에서 변했네요. 그러면 단위 계산 함수 써야죠. 908 라플라스 변화 있고 네모처럼 생길 게 있으니까 연고맨 네모네모. 여기서 0하고 A에서 값이 변했죠? 0, T, 0, U, T, A. 여기서 이제 0에서 1만큼 증가했죠? 1 곱하고 1에서 마이너스 1로 되려면 값이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계산해보면 U, T, 마이너스 2, U, T, A. 라플라스 정리 해봅시다. S분의 1, 마이너스 2, S분의 1,
E-AS 여기 부분을 라플라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답은 4번. S분의 1로 빼면은 오케이. 예전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 풀 수 있죠? 첫 번째, 형광펜으로 칠한다. 0값도 원래 있는 거다. 값이 몇인지 써라. 0, 1, 마이너스 1, 1, 0. 값이 어디서 변했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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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u, u, t-0. 0에서 변했으니까, u, t에서, 대문자 t에서 변했으니까, t-t. u, t-et. u, t-3t. 이제는 높이를 확인해 봅시다. 높이. 높이가 0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1. 1에서 마이너스 1로 되면은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해요.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됐으니까 2만큼 증가했네요. 2만큼 증가했으니까 더하기 2 곱하기. 2를 곱해주는 거예요. 더하고. 그런 다음에 1에서 0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정리해 봅시다. 답은 여기네요. UT. 답은 2번입니다. 해봅시다. 형광펜으로 칠한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값이 어디서 변했죠? 0이고, 10이고, 여긴 0이고, 마이너스 10이고, 0이니까 값이 어디서 변했는지 동그라미 쳐봅시다. 2, 4, 8, 9. 그럼 이걸 이용해서 써야죠. u, t, 마이너스 2. 4에서 변했으니까 u, t, 마이너스 4. 8에서 변했으니까 u, t, 마이너스 8. 9에서 변했으니까 u, t, 마이너스 9. 얼마만큼 변했죠? 0에서 10. 10을 곱하고. 10에서 0. 마이너스 10을 곱하고. 0에서 마이너스 10이 됐네요. 마이너스 10을 곱하고. 마이너스 10에서 0이 됐네요. 10을 곱하고. 그러면은 답이, 정리를 해볼까? 10, u, t, 마이너스 2. 10, u, t 마이너스 4, 10, u, t 마이너스 8, 10, u, t 마이너스 9, 2 마이너스 4, 이거 다 똑같네. 그러면은, 풀, 마, 마, 풀, 풀, 마, 마, 풀, 3번이네요.